먼저 온가족 성경통독 방법 안내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분량의 성경을 매일매일 나누어 읽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꾸준히 읽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보기 전에 영상을 보셔도 좋고 말씀을 보고 난 이후 영상을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편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시고 시청 이후에 함께 나눔 질문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마침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잦은 쿠데타와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번영의 길을 걸어갑니다. 남유다와 거리를 두면서 독자적인 생존의 길도 찾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성했죠. 하지만 그 내부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은 훗날 멸망으로까지 연결되는데요.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북이스라엘의 회개를 권고했고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간음과도 같은 배교 행위에서 돌이킬 것을 울부짖었습니다. 흔히들 구약 성경은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삶에서 그 정의와 공의를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성전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 삶도 중요합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하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전혀 구현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수준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정당하게 부를 추구하고 누리는 것은 사실 나쁜 일은 아니죠. 불가피하게 부의 편차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러하다고 이를 당연히 여기는 것과 이러한 현상을 불편하게 보는 것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시기보다는 그들이 공동체 내에서 돌봄을 받기를 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의롭고 공의롭다고 말씀하셨죠. 아모스 선지자가 경제적이고 사회학적인 부분을 경고했다면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인 타락을 지적합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호세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영적인 배교와 타락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이를 느끼는 하나님의 아픔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틴 이야기는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죠.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요나서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방민족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의 대상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을 정도였죠.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시니 사실 이게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요나의 불순종에는 이러한 민족적 우월감과 이방인을 향한 배타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었죠. 요나서는 구약성경에 이미 이방민족을 향한 선교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성경에는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고 신약성경에 와서야 이방민족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통독은 아모스와 호세아 그리고 요나서입니다. 이 책들은 비교적 분량이 짧은 선지자들의 글이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연대기적으로는 요나가 시대적으로 가장 앞서고 그 다음이 아모스, 그 다음이 호세아의 순서로 연결되죠.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타락하는 사회상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셨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통독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눔 질문입니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예배는 올바른 삶과도 연결되죠.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다르지는 않나요?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 믿었던 이스라엘이 받았을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자유롭게 나누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